여자 정유년에 정유년. 유가 무슨 띠죠? 닭띠. 그다음에 무신월에 태어났다, 무신월. 그럼 이 사람은 신월에 태어났다, 그죠? 열매가 덜 익었을 태어난다, 그죠? 다 컸을 때 태어났다, 그죠? 숙성 안 됐을 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직 덥다, 안 벗다? 덥다? 신월은 열나 더워요. 어디가? 밖이. 안에는? 안에는 점점 차가운 기운이 오고 있다. 기운은 차가운 기운인데 밖에 열은 까뜩 있는 거야, 신월은. 알겠죠? 경금이면 적당히 하는 건데 유금은 아주 그냥 아픈데 또 그 아픈데 그만 건드리는 거야. 아주 집중적으로 포인트 잡고. 그러면 이 금이라는 게 신유술이라는 게 사유차 유축이니 금이라는 게 금융이야, 금융. 결과물이 지금 옛날에는 농사지만 지금 뭐 지금 돈이잖아, 돈. 그죠? 금융이다, 그지? 신사일주는 신사니까 사람이 신사적이다 아니다? 신사적이다. 왜 신사적이다? 밑에 정관을 깔아서. 정관, 밑에 정관이잖아요. 그래, 무술시다, 무술시. 이제 여명이 되면. 이사주는요, 목화 토금수를 뽑으면은 신유술 금월에 금이 세 개가 금이 굉장히 많다, 안 많다? 굉장히 강하다, 안 강하다? 금이 세 개나 되는데 하필임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그죠? 금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토가 금을 도와주는 놈이 안 도와주는 놈이야? 도와줍니다. 토가 세 개고, 화가 두 개고, 목이 없고, 수가 없다. 자, 이런데, 그러면요, 이 여자 사주인데, 어머니는 어떻게 어머니야? 월간에, 월간에 무신의 무토가 엄마겠죠, 월간이니까. 그죠? 엄마가 이거 잘못하면 둘일 수도 있잖아. 무토가 두 개니까. 천간에 있는 거는 강력한 거예요. 지지 두 개는 관계가 없고. 아시겠죠? 천간은 대장이 두 개라는 얘기야. 술 하나에 무가 두 개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무 두 명에 대리 한 명이란 얘기야.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이 사주는요, 이게 엄마다, 그지? 엄마인데, 사화가 무경병이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게 양다리다 아니다, 양다리? 그죠? 이 자궁을 두 군데로 내놨다 이런 얘기잖아. 여자한테 지지가 자궁이고 안방이잖아. 안방이 두 군데 펼쳐졌다 이런 얘기. 이게 양다리야.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사신인데 여기 또 사신이다. 이건 양다리죠? 네. 그지? 그런데 지금 하려는 게 뭐 하려고 하냐면 지금 합신하다, 합신, 그죠? 상합의 별, 합신. 왜냐면, 엄마는 있는데, 부성, 그죠? 십성으로 부성이 없는 거야, 재가 없는 거야. 그래서 편재가 없는 경우는 아버지가 없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예수. 모친은 나왔는데, 모친은, 그죠? 부친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모친하고, 부친하고 합이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요? 합이 된다, 그죠? 합이 되면, 천간에는 뭐가 있어야 합이 돼? 계수, 그죠? 계수가 합이 되잖아요. 네. 지지 안 가는데도 계수는 합이 되겠죠? 네. 안 된다, 그죠? 그지? 그런데 이게 모친이면, 이게 엄마면 이게 엄마의 몸이죠? 아랫돌이, 그죠? 그럼 뭐냐면, 엄마의 몸과 합을 한 게 어떤 거야? 사화지, 사화, 그지? 사화, 그지? 사화 합하니까 이 사화를 뭘로 본다? 부친으로 본다. 아시겠죠? 이것이 100% 다 맞는 설이냐 이건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방법도 있다 이 말이야. 샤와를 아버지를 보고 신금을 엄마로 봐라. 아니 무토를 엄마로 봐라. 신금 무토의 엄마구죠. 엄마의 몸하고 합을 했던가 엄마의 정신하고 합을 했던가, 그죠? 이 합신을 부친으로 본다, 그지? 아시겠죠? 그럼 부친을 놓고 상대적 통변하면 부친이 화잖아. 화니까 무경병의 병화잖아요. 화생토 토생금 사주지? 그래, 안 그래? 이 부친 입장에서는 부친, 이 부친이라면 식신과 재가 많잖아. 나는 비겁과 인성이 많아, 안 많아? 많다, 그지? 그지? 이렇게 비겁이 앞에 있으면 무슨 살? 결혼 지연살.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비겁이 왕하면 뭘로 봐라? 식상으로 봐라. 이 사람 식상이 있어, 없어? 식상이 있긴 있는데 무임경이 속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신유가 방합을 하니까 금끼리 놀겠다는 거잖아, 임수보다는. 근데 이렇게 비겁이 왕한 사주나 인성이 왕하면 내가 뭘 하고 싶겠어? 금생수 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인중용재격, 그래. 인성이 많으면 용신으로 재를 쓴다, 그죠? 비견겁재가 많으면 그냥 인성보다는 식상을 쓰려고 그러니까 식상화 돼 있어요. 이런 사람 식상이 없다고 안 움직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화가 아버지니까 이것도 자식, 이것도 자식, 이것도 자식이잖아. 그지? 그렇잖아. 아버지를 보니까. 얘가 자식이니까. 얘가 가시죠? 자식이 많다, 죽다? 많다. 그냥도 형제가 많다, 그지? 그 다음에 일지에서 무토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죠?
일지에서 나간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일지에서 나간 것은 내 몸에서 나갔으니까 내 몸에서 나가니까 나간 글자를 내 몸같이 아낀다. 이놈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한다? 여자는 내 몸같이 엄마가 아프면 지가 아프지 느낀단 말이야. 내 몸같이 하고 내 성향이야. 이 정인격의 성향이란 말이죠. 알겠죠? 정인의 성향. 정인은 그냥 합리적으로 하는 거고요. 편인은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편인은. 정인, 정관, 정제는요. 전부 순차적으로 해. 순차적으로. 알겠죠? 합당하게. 앞뒤가 맞게. 그러면 엄마나 5만 원만 줘 하면 이제 편인은 이놈의 새끼하고 딱 주네. 엄마는 네가 저번 주에 월요일 5만 원 줬는데 도서관 안 이런 거야. 지금 사람은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좋았어. 지금은 정인 별로 안 좋아해. 정인 정관을. 좋아해?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그죠? 옛날 학설은 일간 위주가 아니고 월지 위주인데 지금은 일간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일간 중심 학설이 많이 발달이 된 거야. 사주를 풀 때는 목을 쓰냐 금을 쓰냐 그랬잖아. 이거 뭐 쓰는 사주야? 금 쓰는 사주다, 그지? 가을에 열매 쓰는 사 광산 사주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우에 게 대장이다, 아니다? 그게 대장이야. 지 형제 중에서 내가 대장이야. 제일 잘 나간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이제 쌈 붙은 거야. 형제가 아니고 동료가 아니고 탈이 한번 난 거야, 사업간에. 이 같은 자 두 개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일간이 들어갔으면 내가 끼워서 탈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금을 쓰는 사주인데, 금을 쓰는 사주인데, 그 목화 토금수가 이렇게 있다. 금을 쓰는 사주인데 목이 필요해, 광산하는데 목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이제 목은 언제만 쓴다? 광산에 깽도 갈 때 죽은 나무만 쓰잖아. 산나무 다 베버리잖아, 그죠? 광산사에 사실 목은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죠? 화는? 응? 광물을 어떻게 화는? 재련, 재련. 알겠죠? 재련인데, 병화로에 정화로에. 정화라는 거죠, 정화로. 병화는 재련 못 해. 알겠죠? 병화는 빛으로 줄을 쓰고 열도 좀 쓰지만 정화는 열도 쓰고 빛도 써. 병화는 열로 쓰기 좀 힘들어. 정화는 빛이 정화잖아. 이 정화의 병화야. 그럼 화는 재련인데 이게 재련이 돼 안 돼 이게? 화가 있어 없어 정화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그죠? 잘 안 되죠. 물이 금이 많으면 불이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불의 목은 뗄나무 하는 거죠. 뗄나무. 그죠? 뗄감. 그 이사주는 금은 많은데 정화를 대서 재련 안 했으면 원자재로 팔아야 돼? 가공해서 팔아야 돼? 그지? 가공을 못하고 판다, 그지? 후진국 형이잖아. 후진국 그냥 원자재를 막 개체리 팔잖아. 그 개발 못해서 선진 자본이 돼서 개발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 그죠? 이제 화가 부족한 거야. 자, 그러면 토는 이건 금은 광물이면 토는 광산이잖아, 광산. 그죠? 광산도 크고 광물도 많은 거잖아. 광산은 크기가 맞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뭐야, 수는? 시장, 판매처. 아니면 광물을 완성하는 거, 완성, 그지? 시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그러니까 광산은 크고 광물은 많은데 재련 기술도 없어서 고급 광물로 못 만들고 판로가 없어서 잘 못 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화가 와야 돼? 수가 와야 돼? 화도 와야 되고 수도 와야 되죠. 그럼 용신을 만약에 수로 봤을 때는 화운 좀 나쁘다 그러잖아. 이런 거야. 여기 화가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못 봤네. 그죠? 여기 없는 건 아니네. 화가 있는데 이거를 신금은 경금은 정화로 재련하고 신금 어떻게 한다? 완성포니까 바로 임수로 판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판다. 경금도 바로 경금이 팔어. 알겠죠? 근데 이 신금이 산 넘어가야 기술이 있잖아. 산 넘어 남촌에 있잖아. 기술자를 멀리서 데리고 와야 된다, 안 데리고 와야 된다? 멀리 가서 모셔와야 된다, 이런 거잖아. 그게 물상이에요, 물상. 물상. 옛날 학교 다닐 때 제일 공부하기 싫은 물상. 물상 제일 공부하기 싫었지? 화학, 생물, 물상 이렇게 돼 있잖아. 물상. 물상이 더 편해. 여자들은 물상은 잘합니다. 여자들은 이 상에 대한 개념이 강해. 머리만 잘라가도 머리 잘랐네, 그래. 우린 마누라가 파마하고 안 돼도 못 알아봐갖고 욕먹고 그래. 그리고 그 머리 짤고 카트한 그, 우리 그래서 못 알아들어, 어떤 여자인지. 그 카트하고 단발머리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더만 어떻게 생긴 사람이라 그러냐면 외모나 물상을 여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요. 아주 세세하게 압니다. 여자는 물상 공부를 많이 하면 명리 훨씬 쉽게 풀어요. 물상 공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광산도 많고 광물도 많은데, 그죠? 많은데 말마따나 광물을 정화로, 그러니까 경금은, 이 경금은 말마따 이게 신금이야. 이건 그냥 자연이잖아. 자연. 자연의 정화란 인공을 대는 거잖아. 인공을. 그죠? 그래 안 그래? 갑목이나 을목이란 자연의 개수란 인공을 가하는 거라니까. 이거 가요? 이것도 공부고 이것도 공부야. 옛날에는 기술자니까 기술 공부, 옛날에 선비만 공부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 공부가 더 쎄. 과학 입구, 그죠? 옛날엔 선비만 공부했더니 이거 더 친 거야. 적천수, 궁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과가 훨씬 문과보다 유리한 거야, 유리. 이해가 가시죠? 이것도 공부고 이것도 공부고 얘한테 병화는 직장이고 얘한테 임수는 직장인 거야. 시장이. 옛날에 장돌뱅이 시장 가서 놀고 선비들은 궁궐에 들어가는 거잖아, 직장. 지금 이거 다 직장인데 자꾸 시장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시장 말 주니까 탁 밖에서 시장은 탁 1초 만에 답이 나오더만. 시장. 오세훈. 아재 개그잖아, 오세훈 시장. 광물이 종류는 두 가지잖아요. 항상 광물 종류 몇 가지다? 두 가지고. 목은? 과손 종류 두 가지다. 두 가지. 갑목과 을목은 다르다. 그죠? 종류. 하는 방식이 다른 거야. 갑목은 상징성이고요. 을목은 현실성이야. 생산성이고. 갑목은 좀 폼을 잡아야 돼. 갑목은 폼을 잡아야 돼. 을목은, 야, 그깟 폼이 무슨 필요해. 돈도 없는 게, 집도 없는 게 폼만 잡아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을목은. 알겠죠? 을목이 나쁜 게 아니고, 갑목이 나쁜 게 아니야.